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의 박현준 프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임팩트 EU 릴리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릴리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딱 진짜 힘을 많이 써주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릴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릴리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잘못된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을 치는 순간에 뭐 조금 너무 경직이 돼서 잘못된 임팩트를 남기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너무 몸이 또 밀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한번 이 릴리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헤드가 공을 계속 오랫동안 어느 방향으로 밀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좀 공을 정확하게 밀어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우선은 일단 잘못된 유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을 치고서 나오는 동작에서 왼팔이 쭉 펴져 있고 약간 뭐랄까 이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쭉 최대한 멀리, 겨드랑이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떨어진다는 느낌처럼 쭉 멀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동작에서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는 이런 동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겨드랑이를 떨어뜨리려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머리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가장 멀리 최대한 길게 보내준다, 이게 바로 릴리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릴리즈를 하실 때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스윙 때 힘을 끌고 와서 이 순간에서 머리는 무조건 잡혀져 있어야 되고 클럽은 딱 나가줘야 돼요. 약간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버스가 막 달리고 있는데 딱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안에 타 있는 승객들이 몸이 앞으로 착 밀리는 느낌처럼 이 클럽도 쭉 클럽이 내려오고 있는데 머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팔이 더 멀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팔이 최대한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겨드랑이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대신에 그때 지금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머리가 나가시면 안 되고, 이러면은 관성의 법칙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또 너무 이렇게 낚아채셔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겨드랑이가 붙는 동작이나 팔이, 왼팔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 또한 피니쉬 했을 때 치킨의 동작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왼팔은 쭉 펴져야 되고 왼쪽 겨드랑이가 살짝 떨어져도 된다는 느낌으로, 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 이 로테이션 부분입니다.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스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헤드페이스는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헤드페이스가 똑바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열리면서 출발을 하는데, 이 백스윙과 팔로스루는 백스윙과 팔로스루는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맞고 직후 테이크어웨이와 이 릴리즈 구간은 대칭이어야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팩트 맞자마자 똑바로 보내지는 게 아니고 헤드가 점점 더 닫혀져야 되는데, 이 닫혀지는 게 약간 뭐랄까 공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밀어줬을 때 헤드페이스를 일자로 밀어주는 것보다 조금 더 헤드페이스가 닫힌 상태로 밀어주게 되면은 더 많이 힘있게 공을 밀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연습장에 가셔서 그냥 헤드를 백스윙을 들지 않고 공 뒤에 바로 댄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헤드를 닫아주면서 최대한 낮고 길게 한번 밀어줘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힘이 실려서 공이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가 닫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닫히는 거냐면 이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스윙에 헤드페이스가 열려있는 게 점점점 더 내려올 때 이렇게 임팩트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가 나갈 때 이 팔꿈치가, 이 왼쪽 팔꿈치가 지금은 임팩트 순간에 타겟을 보고 있지만 이게 점점 더 뒤를 본다는 생각으로 클럽을 보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왼팔은 펴져 있는 상태에서 뒤를 보면서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쭉 멀리 던져주시는 동작이 이제 릴리즈입니다. 이때 이 릴리즈 동작을 하셨을 때도, 저번에 저희가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이렇게 지면하고 평행인 구간을 밀었을 때 헤드페이스가 척추 각도와 맞게 나오잖아요. 이 팔로스루 릴리즈도 마찬가지로 공을 치고서 밀어줬을 때 척추 각도와 맞게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때 너무 많이 감아주셔서 이렇게 덮어지게 돼도 안 되고, 너무 똑바로 보내줘서 이렇게 빠지는 치킨 동작의 과정이 나오면 안 되고,
적당한, 그러니까 체크하는 방법이요. 여기서 임팩트가 맞고 쭉 밀어주면서 이 각도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클럽을 던져주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탁 멈춰보시고 또 탁 이렇게 멈춰주셨을 때 이때 조금 더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양, 릴리즈의 양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최대한 길게 보내야 되고 헤드 페이스가 점점 닫혀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릴리즈 같은 경우는 또 최대한 낮게 헤드가 지면에 붙어서 오랫동안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이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공을 만나서 오랫동안 헤드 페이스에 붙어 있다가 이제 나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팩트 순간에 체중이 너무 뒤에 있어 버리게 되거나 너무 오른쪽에 남아 버리게 되면은 헤드가 바로 이제 지면하고 멀리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체중을 앞에 둔 상태에서 살짝 왼쪽에 실린 상태 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고 릴리즈 동작, 아까 알려드린 동작 있죠? 왼팔이 겨드랑이랑 떨어지는 느낌으로 멀리 보내주고 이 헤드가 쭉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왼쪽 팔꿈치가 뒤쪽으로 보는 느낌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헤드도 체중이 앞쪽이랑 살짝 왼쪽에 실리게 되면은 낮고 길게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가장 힘을 효율적으로 공에 전달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만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서 조금 릴리즈도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현준 프로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는 건데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영상을 이런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 방송에 항상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원활한 소통? 약간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다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와이골프 박현준 프로였습니다.